안녕하세요. UMB 서근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양이 친구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사상충은 기생충의 일종으로 심장에 기생하는 실처럼 생긴 충이라고 해서 심장사상충이라고 하고 모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일종의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장사상충 감염의 증상은 기침인데요. 이것은 심장사상충이 고양이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는 부위가 주로 폐동맥이기 때문에 폐의 손상을 유발하고 폐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는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기침 이외에도 식욕부진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고 진단이 까다로워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을 매달 하라고 권유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집사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매달 예방을 권유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심장사상충은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진단을 하더라도 마땅한 치료법도 없고 대증치료를 통해서 심장사상충이 손상시킨 폐의 염증 부위가 약으로 낫기를 바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방만이 심장사상충 감염의 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예방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예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한 달에 한 번 목 뒤에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고양이는 매우 적은 수이며 거의 보기도 힘들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에 걸렸던 아이들은 단 3마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3마리는 모두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강아지 심장사상충은 매우 흔하고 진단도 쉽고 치료도 고양이에 비해서는 훨씬 쉽고요. 빠르게 발견한다면 생존율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심장사상충에 걸렸다면 진단도 아주 어렵고 치료 방법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꼭 예방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혹 예방약을 발랐을 때 털이 빠진다거나 아기가 구토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구토하는 건 병원에 와서 약을 바르고 집에 가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부위에 털이 빠지는 건 보호자분들께서도 안 맞는 화장품을 썼을 때 내 피부가 빨개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다들 있으실 건데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털이 빠진 제품을 피해서 다른 제품으로 예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